사장, 흑이, 신입사원 셋이서 고깃집에 갔다. 과연 고기는 누가 구워야 할까? 우리 회사 진작 없더라. 근데 인성 문제가 있어 보이네. 난 못 뽑습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꼬라지를 보면 저를 뽑은 내 잘못이다. 에어팟 끼고 근무하는 거. 누가 그래? 나도 봤어 한 번. 그거 봐, 대단하다니까. 조명하고 불편한 주제들에 대하여 토크한다. 오늘 영상을 만들 때 내일은 내려갈 수 있는 요즘 타겟 토크쇼 변사장 편의 살자 풀셋 변살. 오늘도 뽑기로 뽑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사장, 흑이, 신입사원 셋이서 고깃집에 갔다. 과연 고기는 누가 구워야 할까? 흑이라기보다 뭐 부장. 과장. 회식 자리에서 고기를 굽지 않는 신입사원들이 거슬린다면 권위적인 사고를 가진 기성세대, 이른바 꼰대일까요? 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와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신입사원이요? 아니 근데 신입사원이 안 굽나? 요즘 안 굽는데. 안 굽어서 이 문제가 나온 거 요즘 안 굽는데. 회식. 고기는 아무나 구울 수도 있지만 신입사원들의 인성 문제다 등. 고기 굽게 된 3년차 이상의 사원. 나머진 다 신입사원. 아니 근데 이게 인성 문제까지 갈 길인가요? 아니 이현이 형! 아니 누구든 형! 이현이 형 제가 신입사원이에요. 자 왔어요. 오늘 처음 왔어요. 네. 신입사 와서 고기 회식하고 왔어요. 신입사원 축하 파티 왔어요. 아 오늘 신입도 왔는데 네, 회식이나 한번 하자. 네? 빨리. 아 잠깐만 고기를 누가 잘 굽지? 아 내가 굽을게. 자 이제 먹읍시다. 정상원 먹점 말고 얘기도 같이 하면서 좀 먹어요. 아 예예예 예, 예. 아 술 한잔 할래요? 예예예예 예, 예, 예. 아 예 조금 아 정상원 술을 잘 안 먹는 안 좋아하나 봐요. 아 저 술을 잘 못 먹어가지고. 아 그래도 뭐 회식 같은 거 하고 그러면 같이 먹는 게 낫지 않나? 강요하시네. 이게 이제 요즘에 요즘에 어떤 이거는 근데 인성 문제가 있어 보이네. 이 정도면 눈치 문제, 눈치 이거 개머리로 연관.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아 이거 약간 센스가. 응, 맞아. 네. 근데 진짜 문제가 뭐냐, 우리 회사 진짜 안 웃더라. 진짜. 야, 진짜 우리 회사는. 그래서 우리가 나랑 제이가 보네. 나도 내가. 우리 회사는 우리가 회식하잖아. 그럼 찢어 놓잖아, 팀장들. 내가 그래서 일부러 얘기를 해. 항상 난 얘기를 해. 심하네. 팀장들 부어라. 먹게 나가지. 진짜 가만히 있더라. 아니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하는 인간 하나도 없어. 왜 백급PD 옆에 요러고 앉아있는데 백급PD 앤디 세종님 세종님 진짜로 야 다 그래. 그래서 이제 나 장난친다고 그래도 뭐 이 정도면 굴만하지 않나. 기동님이 고기 팀장들이 구우라고 했잖아요. 진짜 우리 회사 진짜 레전드 겁나 좋은 회사야. 인정? 아니 근데 우리 회사는 3PS이기도 하고 직원마다 나이 차이가 안 나니까 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이 차이가 나잖아 보통. 대리급만 해도 5년 차. 부사장님이 그거도 가만히 있더만. 누가 그래? 나도 봤어 한번. 누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누가 그러냐고. 아유 내가 그런 거 봐서 대단하다니까. 이게 나는 사실 그 안 그어도 된다 생각해. 신입들이 그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그냥 회사의 특성에 따라 난 다를 거라 생각해. 특성이라는 게 컨텐츠 회사는 신입사원이 더 잘할 수도 있어 사실. 그렇긴 하지. 그럼 이 직급이 되게 방해되거든 회사의 성장을. 모두 님자로 통일. 직급으로 부르지 않는다. 수평적인 회사를 만든다의 의미거든.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굽지 구워야 된다라고는 우리 회사 개념에서는 사실 생각은 안 해. 네. 일반 회사는? 일반 회사는 구워야지. 컨텐츠 회사가 아니면 당연히 구워야지. 아니 이게 이 위력의 행사에 의해서 구우면 안 좋긴 해요. 이게 뭔가 눈치 보고 강압적으로 내가 막내니까 해야 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 그러면 서로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다가 조금 아랫사람이 하는 게 이게 서로 그림이 깔끔하게 이제 그것도 그렇지. 부합하는데 난 못 뽑습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꼬라지를 보면 근데 그 꼬라지를 보면 난 이렇게 생각하기 좋지 않을까? 저 X끼를 뽑은 내 잘못이다. 그치. 내가 저런 내가 쟤를 왜 걸려 좋다고 뽑았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겠다. 그 SNL에서 그거 하잖아. MG오피스? 그거 존나 재밌어. 맞아. 근데 그거 내가 회사 다니는 친구한테 물어봤다? 진짜 다 그런데. 진짜 이럴 때 에어팟 끼고 일하고 회식도 그냥 혼자
안다고 후식 수당 주냐 물어보고. 후식 수당 레전드다. 그리고 밥 먹을 때도 혼자 먹겠다 혼자 나가고. 그거 진짜 많대. 아니 근데 그거는 그 회사 잘못 뽑은 거 아니야 사람들을? 그런 개념이 없는 애들은 꼭 씨 새끼들이 설날 선물 세트 식용유 줬다고 개지해요. 다른 회사는 고기 주는데 씨 나는 스팸이냐 나는 참치냐고 개지해요. 꼭 그런 애들이 이게 개 요즘 위에 사람들이 면접 볼 때 아 요즘 MZ들이란 이러면서 그냥 뭐라 말 못한다고. 아 근데 MZ가 이게 밀레니엄 Z인가? 아니 그래 그 MZ세대라는 좀 단어 안에 나의 소신을 가지고 할 말은 다 한다 약간 이딴 소리를 하는데 그 할 말을 다 하면 그거와 수반되는 책임감이라는 게 있어요. 난 MZ라서도 뭐 XXX 솔직하게 말하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내 주변을 얘기하는데 이건 병 MZ가 아니고 병 XXX 대야 그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MZ의 워딩을 헷갈리는 BS세대? 병X세대야 그건 MZ세대가 아니야. 회사에서 뭐 어쩔 수 없이 연말이라 일이 많아 잔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MZ라고 딱 되자마자 형님 저 퇴근하겠습니다 하고 딱딱 가는 건 MZ가 아니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어떤 책임도 따르지 않는 거야 자기. 난 진짜 MZ의 대표적인 얘가 희한하고 유년인 것 같아. 나한테 막 할 말 못 할 말 다 하잖아. 막 그 뭐 굳이 지금 뭐 이렇게 하지 않잖아 우리 이렇게. 근데 일을 맡기면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해. 어떨 땐 집에 일찍 가기도 해. 어쩔 땐 이렇게 자기도 해. 근데 만약에 일이 맡겨져 있으면 여와 막론하지 않고 일을 무조건 끝내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씨 MZ라는 거에 갇혀가지고 사회 돌아가는 논리를 하나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지 입장만 얘기하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건 MZ가 아니야. 그거를 MZ라고 포장을 해서 요즘 노인들은 어른들은 아주 XXX 진짜 뭐야 그 정도면 낫지. 그 식용유 욕하는 게 존나 너 어디 회사 다니고 왔어? 어디 회사 식용유 XXX 뭐야? 식용유 줄 수도 있지 XXX 안 주는데도 많은데. 그렇지 아까 전에 얘기 나왔던 에어팟 끼고 근무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근데 어떤 업무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할 것 같아. 예를 들면 그냥 뇌 빼고 해도 되는 업무면 괜찮은데. 아니 근데 대포가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 불러. 근데 에어팟 끼고 있으면 사실 못 듣잖아. 아 무슨 누구 해가지고 불러서 갈 수 있는 건데 가가 직접 가가지고 아 에어팟 좀 빼주세요 이렇게 하는 그게 맞나? 나는 솔직히 괜찮다고 봐. 나도 괜찮아. 에어팟 끼는 거? 아니 왜냐면 불러? 막 실수로 하고 막 빼먹고 집중 못한 것처럼 해오면 열받는데 근데 그거 상관없이 그냥 높아져. 노래 듣고 업무를 내 할 일만 딱 잘해오면은 난 에어팟을 끼는 건 괜찮아. 나 흥얼거리면서 일하는데 내 에너지가 올라오고 내 능률이 올라오고 혼자 앉았는데 이것처럼 괜찮아 진짜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방해만 안 했으면 좋겠어. 그 사람을 위해서 좀 자리 외진 곳으로 배정해줄 것 같은데. 그 대신 데드라인만 지키면 돼 진짜. 맞아 존나 이러면서 일하는데 데드라인 못 지켜. 그럼 저거 해야지. 두 배로 빡이 도는 거야. 그러면 XXX 안에서 보자. 나는 내 마인드는 안에서 보자. 내일 모레 2시 안에서 보자고. 근데 잘해. 그럼 난 그때부터 존중. 흥이 올라야? 흥이 올라야. 나는 상상할 수 없었어. 내가 직장 갈 때는 이미 그냥 눈치를 채고 있어야 돼. 부르기 전에. 아니 너는 비서였잖아. 아니 비서면 그래야지. 야이씨 비서면 부르면 듣는 게 역할인데. 야이씨 카페에서 카페 알바생이 에어팟 만들고 있어. 그 사고지. 학교에서 괜찮다고 했으니까 커피만 맛있게 만들면 되겠지. 이건 안 돼. 같은 MZ 이게 책임감이에요. MZ 아무데나 들이밀지 말라고. 어떻게 카페 한다고 에어팟 끼고? 막 쉬고 막 이러고. 근데 그거 하나 있었어요. SNS 나온 게 게임을 돌리는데 켜놔요. 근데 자동 게임이야. 그거 왜요? 자동 게임. 그냥 켜놓기만 하는 거예요 옆에. 잠깐만. 잠깐만 남승환 이대승 일로 와봐봐. 핸드폰으로 게임을 많이 하잖아. 네. 업무 시간 중에 게임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 있나? 업무 시간 중에 뭐야? 제일님 욕하는 시간. 아니야. 정말 욕하는 시간이라니. 아니 내가 업무 시간에 아니, 게임했어? 자동 게임을 돌리는 게 있어. 돌릴 수 있나? 저 안 돌려요. 왜? 업무 시간인데 그거를 왜? 근데 어차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냥 근데 그게 켜놓는 거 자체가 신경이 그걸로 가 있잖아요. 근데 신경이 그걸로 가면 일이 더 잘 돼. 그러면은 켜놓는 게 낫죠. 대신 중간에 다음 라운드로 넘어갈 때 한 번씩 눌러줘야 돼. 근데 그러면 그래. 근데 어쨌든 집중이 잘 된다. 결과론적으로. 그러면 맞아. 맞아 나도 똑같이 생각해. 약간. 난 사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까부터 재택근무. 재택근무 사실 무서워서 일을 하고 게임을 하고 이러면 옆에 드라마를 틀어놓든 뭐라든 결과만 잘 내는 건 상관 없잖아. 그치. 능률이 올라가면
뭐라고요? 자기 위로 하면서 하면 괜찮아? 재택근무 할 때? 아니 그거 괜찮을 수 있지 충분히 재택근무지? 자기만의 직업을 찾아나가는 거야 충분히 할 수 있지 아니 일을 열심히 하게 자기 새끼들을 빼서 버리겠다는데 그만큼 고마운 일이 어딨어 회사 입장에 아 진짜로 이게 이 정도로 하려면 편집을 나 잘해야 돼. 이 진짜 만약에 맞아. 그냥 진짜 정재열보다 편집을 더 잘해야 돼 우리 회사에서. 근데 왔는데 게임을 켜놓고 정재열보다 편집을 더 잘해. 하루만에 끝내 3일짜리. 근데 영상이 존나 재밌어. 그러면 PC를 깎여. 그러면 씨 핸드폰 내가 사주지 두 개 사주지. 갖다 놔주지. 이렇게 갖다 놔줘. 내가 컴퓨터를 두 대 놔줘. 옆에다가 하나를 켜놔줘. 컴퓨터에다가. 큰 쾌락엔 큰 대가가 따른다. 맞아 맞아.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에서 일을 잘해야겠네요. 일 잘하면 뭐 에어팟 껴도 되고 자동 게임 돌려도 되고 게임 돌려도 되고 하다 자도 되고 집 갔다 와도 되고 아니 근데 이게 딴 사람한테 안 좋은 영향만 안 가면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거도 네. 갑시다. 이거는 현서가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바로 이어서 갑시다. 바꾸자. 뭐예요? 과연 박현서는 프리랜서인가 아닌가 이현은 출근시간 지켜야 하는가. 어 깜짝아. 존나 X게 오잖아. 아침에 회사를 늦게 와. 딱 당당하게 들어와. X봐. 그래 너 오늘 왜 늦었는지 한번 보자 그럼 물어봐. PT 갔다 왔대. 그래서 정재를 웃으면서 PT 몇 시인데 그랬더니 11시래 X봐. 그래 9시 반에 회사를 찍고 출근 시간 9시 반인데 자기 PT 갔다 왔다 이거야 X봐 이러면서 이러면서 몸매 잘하면서 이럴 수 있는데 존나 X봐 이게. 현서의 입장 한번 들어봅시다. 프리랜서인가요? 아니면 회사에 저는 근데 프리랜서죠. 왜냐면 사대보험도 없고. 아 그렇죠. 아~ 형태로는 프리랜서가 맞다. 맞고? 그거 뭐 그걸 논하는 건 아니고. 네. 일단은 네네. 저희는 원래 네네. 맨 처음에 학교 왔을 때 네네. 현서가 설명을 어렵게 해서 내가 대신 얘기해줄게. 현서와 제이는 원래 촬영이 있는 매주 수요일만 출근하기로 했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일주일 내내 출근을 하게 된 거야. 왜냐면 이거는 현서가 까먹은 것 같아요. 까먹은 것 같아요. 아. 왜 지금 우리가 네. 이 형태가 되었는지. 아 그렇지. 이 새끼 나라서 마음이 똑같구나. 왜 우리가 맨 처음에는 출근을 안 한 게 맞아요. 네. 뭐 굳이 출근 시킬 필요도 없죠. 바깥만 나가고 굳이 뭐 사무실 좁고. 네. 처음에 제가 이제 뭐가 안 됐어요. 네. 제안을 했어요. 출퇴근하는 게 어떠냐. 우리 다 시간에 맞춰서 직원들 면목에 있을 때 말하는 건가? 예, 예, 예. 제안을 했는데 그때 정확히 기억하는데 굉장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왜 그래야 되냐? 나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고. 나는 이 프리 자유로운 그거다. 그래서 너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해도 된다. 그 대신 너네가 할당량만 언제까지 해서 해라. 그거 아니면 괜찮다. 그래서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할당량이 하나도 안 채워지고 그 이후에 현수제이를 안 쳐서 딱 물어봐요. 자 어떻니? 했더니 그때 강재희가 이실직고를 해요. 저를 가둬주세요. 그때 박현서도 이실직고를 해요. 저를 가둬주세요. 나는 케어가 필요한 병X이야. 스스로 막 자책수를 해요. 저는 병X이에요. 저는 당신의 케어가 필요해요. 그래서 자진 입소 신고를 하고 자진으로 입사해서 들어왔어요. 이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왜 아 잠깐만요 지금 또 공개적으로라는 프레임으로 또 가시려고 하는데 일단 인정할 거 인정을 하세요. 아 인정합니다. 인정 다 해요? 네네 인정해요. 네 뭐 현수 씨도 그렇고 제 씨도 그렇고 왜 이렇게 냉정해? 말이 원래 이렇게 잘하는 거지? 진짜 이런 말 나온 김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기분 상하지 마세요. 그리고 난 수술을 하시잖아요. 나와서 뭐 하세요? 임급상 좋아요. 아, 좋아요. 이거 왜냐면 트렌드를 파악해야 되니까. 트렌드가 좋고요. 전 채널 들어가서 댓글 줄 겁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전까지 네, 좀 식욕을 주기 위해 먹방을 봐요.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있어요. 예, 예. 네, 그분들을 물어보면서 아, 이제 그만할게요. 아, 그럴 거면 안 해도 되긴 해요. 아, 평등해지려고 그러는 거야. 그럴 거면 스트레이트 뿌리가 맞는데요? 이분들에게는? 자, 현서는 그러면 9시 딱 출근, 9시 반에 딱 출근한다. 그 아침에 출근해서 성식이 형이 먹을 텐데 어, 그 채널 좋아요, 네, 좋아요. 보면서 잘 나가니까 이유가 있겠지 하는 거 분석을 하면서 분석을 하는 거야, 사실. 네, 분석을 하면서 포장을 합니다. 촬영이 이제 제이랑 점심 이제 좀 먹으러 가고 돌아와서 쇼츠 근황 좀 보고
아, 어떤 게 유행인가? 어떤 게 유행인가? 트렌드 파악도 해야 되고. 트렌드 분석? 또 핫도그 여론은 또 오늘은 어떤 욕을 많이 먹었는지. 이것도 좀 하고. 분석을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월드, 욕이 많아서 좀 찾아가야 되는 데가 많아요. 아, 월드, 티비, 신방, 커뮤니티 쇼츠. 너무 많아요. 근데 얘네가 진짜 유튜브에 대해 해박해. 그치? 웬만한 유튜버를 나보다 더 많이 알아. 어, 누가 본다. 예를 들어 9시부터 6시를 여기 앉아서 사람이 전문성을 가져야 시간도 많은데요. 많이 시간을 먹지. 많이 시간을 먹지. 그치, 그치. 무조건. 거의 꿈의 직장이네요. 만약에 너 기회가 일주일에 3개하고 쇼츠 3개하고 컨텐츠 매주 금요일에 올리지? 진짜 맘대로 하게 해줄게. 진짜 그냥 뭐라고요? 모든 걸 맘대로 다 하게 해줄게. 그러나 못 지킬 시 그냥 저 그냥 그냥 저 속박해주세요. 묶어놓고 그냥 이게 한 세 번 반복됐어요 여러분. 아니 그냥 아니 진짜로 만약에 안 지켰을 시 네네 그냥 우리가 뭐를 제재를 가하진 않지만 그 욕은 달게 받기. 예예 예. 자 오늘도 이렇게 재밌는 주제들 MG부터 우리 현서씨까지 한번 지벽에 파고들어봤는데 다음에 또 이런 뇌배고 말할 수 있는 토크 네. 주제 산나무끼 뇌줄타기 토크쇼 계속됩니다. 자 불편한 세상 편하게 살아 불스테이 팬사 안녕.